내일 모레가 부처님 오신 날이지요.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렇게 끊임없이 윤회라고 하는 업보의 법칙이 있잖아요. 응? 업보의 법칙으로 이 세상이 항상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무리들이 있다고. 그 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한 분들이 그 때와 장소에 적합한 위치로 화현을 해. 그래서 이 사바세계 지구촌에 과거 3000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이 세상에 적합한 교리의 법문을 가지고 이렇게 환생을 하신 거예요. 그게 화현이야. 내일 모레가 또 1년씩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윤회의 한 가정 속에서 생신을 맞는 날이요. 부처님 오신 날. 자,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부처님 닮아서 하듯이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는가?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돼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부수적으로 공부를 해오고 그런 거잖아요. 여기에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흔적을 이렇게 거슬러서 보면은 최초의 과거의 어떤 조건 지어진 인연으로 인해서 한 왕궁의 태자로 태어나는데 태어나시면서부터 기적의 모습들이 많았잖아요. 그 중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지금까지 공부해도 무엇인가 확연치 않는 부분들이 있어. 예를 들어서 이런 거. 태어나시자마자 사람은 누워있어서 어느 정도 100일이 지나야 걸음마도 배우고 있을 긴데 부처님은 만 중생, 사람만의 부처님이 아니라 사바세계 모든 중생의 표본이 되시느라고 그런가. 일곱 걸음을 하시면서 그것도 부처님 발에 뭐 오물이 묻을까 봐 실은 부처님 발에 아기 발에 개미가 밟혀 죽든가 그 힘도 없을 텐데 연꽃이 이렇게 발을 받치면서 일곱 걸음 걸으시면 하늘 위와 하늘 위에 손을 탁 뻗으면 내일 모레 그 아기 부처님 다 이래 목욕시키고 하겠죠? 여기 아직 안 모셔졌는가? 하신 말씀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하는 말을 하셨어.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 이거는 세상의 이치를 얘기한 거예요.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. 그리고 나서 세상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. 살펴보니 이 모든 이들이 고통 속에 헤매고 있구나. 내가 마땅히 공부를 해서 이 이들을 다 제도하리라. 그 두 구절을 했잖아요. 어린이가 결국은 부처님의 화신이기 때문에 과거에 부처님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하신 말씀이라 나서 현상적으로 태어난 막 태어난 어린이지만 그 위대한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자오를 하셨잖아요. 천상천하의 유아독자. 하늘 위에 하늘 땅, 그러니까 온 세상에 말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유아, 오직, 아, 나, 이봐, 나 자야 그게. 나만이 독존이라 유독 존재하도다 이런 뜻이야.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가진 핑계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해요. 꼬마가 건방지게 저렇게 우아래도 없이 지 혼자가 최고라 한다. 그 아라고 하는 거야 이제 무엇이냐 아가 나라고 하는 말인데 분명히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공부해 오면서 그 아가 무슨 아일까? 우리말로 나라고 하는데 나라고 어떠한 나를 말하는가?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암흑의 나, 사람인 암흑의 나, 스님인 암흑의 나, 다 그러지. 그 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쉽게 캐치를 못하고 본인들이 알지 못하고 남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확실한 전달이 안 돼서 지금까지도 맹한 사람들이 많아. 매년 초파일을 맞아서
큰 스님들 법문하고 행사 때마다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다라고만 하지 그 아가 무엇인지를 어디 확실하게 천상 천하 유아 독존할 때 이 아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어떤 나라를 말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손 한번 들어봐요. 한 사람밖에 없네. 처사님 어디 한번 얘기해 봐요. 아가 뭐예요? 부처님께서 봤던 것은 아는 육신은 저 나가 아니고 육신 속에 들어서 육신을 지니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진화라고 하는데 그 참나 그 육신을 이끌고 다니는 참나를 나라고 하는다고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것도 잘 봤어. 근데 그 아가 천상 천하에 왜 하나뿐이고 유독 그것만 존재할까? 독존이라고 하는 독자는 하나를 말하는데 그 하나는 뭐예요? 그 독자는 그러면 중생은 지금 지구촌의 인구만 해도 70억인데 70개 아라고 안 하고 왜 유독이라고 일독자를 썼을까?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 항상 거기서 나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 천상천하에 유아독존할 때 나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크게 소화돼야 이래요. 아는 소화는 나 개인 4대 육신 속에 갇혀져 있는 나만의 나 이렇게 말하고 대야는 이 세상의 근본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마음 그 자리자리의 나를 대야라고 그래. 그게 유아 독존할 때 여기서 부처님 말씀 아는 대야를 말하는 거예요. 큰 아, 큰 나야 결국은. 그런데 소아하고 대야하고 다르냐? 그렇지를 않아. 써먹는 우리가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쓰면은 그것이 소화예요. 나만 쓰면.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이 바탕에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우주 법계와 둘이 아닌 하나로 쓰는 나는 그것이 대야예요. 그게 이 법계라고 하는 세계를 이렇게 천상 만화로 이렇게 변화하고 이루어지고 멸하고 하는 이 현상들의 바탕이 되는 것을 그 대야 그것을 우주에 본 바탕의 진심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. 참마음자리.